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네팔과 이탈리아, 대만의 사례를 조사한 국외 문화재 지진 피해와 대응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대표적 지진의 개요와 문화재 피해 현황, 사후 복구, 복구 보강에 사용된 주요 기술, 문화재 지진 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이 담겼습니다. 백제가 조성한 왕릉급 고분인 익산 쌍릉의 두 무덤 중 소왕릉이 대왕릉보다 먼저 축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문형 원광대 연구교수는 국립익산박물관이 공개한 미륵사지 서탑 출토사리 봉영기와 새로운 백제사 인식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부여 왕릉급 무덤과 유사한 소왕릉의 축조 시기가 대왕릉에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의 뿌리가 유구한 역사 속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에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연합뉴스가 11번째 마련한 2022년 국가 브랜드업 전시회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나들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